깊어가는 광진구의 밤. 자양동 도심 한복판에 바구니를 들고 어디론가 급히 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지금 밤중에 어디 가신 길이세요? 저희 온천 가는 중이에요. 목욕탕 아니고요? 아유, 우리 동네 유황 온천 있잖아요. 네? 서울 한복판에 유황 온천이 있다고요? 매일 새벽 지하 1040m에서 용출되는 유황 온천수. 피로 타파, 스트레스 해소의 제격이랍니다.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와요. 와서 수다 떨다 보면 또 스트레스가 풀리고. 저녁에도 많이 와요. 아침에도 오고. 몸이 굉장히 개운해요. 피로가 풀려요. 칼슘, 마그네슘, 규산 등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는 유황 온천수. 물이 미끈미끈해 비누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데요.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요. 너무 좋아요. 막 매끌매끌하니 너무 좋아요. 피부 질환뿐만 아니라 관절염, 신경통 등에도 효과적이랍니다. 허리가 아프다든가 다리가 아프면 와서 이제 온천을 하고 가면 그게 물리치료나 마찬가지예요. 개운해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붉은 빛으로 가득한 이 방은 일명 소금방인데요. 소금에 몸을 누이면 온몸에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니 때 빼고 광 내고 아주 지대로다. 이게 천연소금이거든요. 이 소금이 원석인데요. 너무너무 이거 여기 와서 이 소금방에서 찜질을 하게 되면 이틀 먹은 체중이 확 풀리고 너무너무 좋아요. 땀을 쭉 흘리고 나면 진짜 개운해요. 땀을 쫙 빼고 난 다음에 시원함을 느낍니다. 소금 먹지 마세요. 이제 피부에 양보하세요. 좋다는 건 무조건 하고 보는 담당 PD. 급기야 소금 찜질에 나서는데요. 어머, 이거 아답 왕자도 울고 가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 하루 촬영했더니 보댄 피로가 다 확 날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온천욕 후 맛보는 달걀과 식혜. 바로 이 맛에 온천하는 거 아니겠어요? 광진구 온천으로